시험 종료 직전 입실 했는데 슬슬 문제를 풀어나가더니 순식간에 답안을 작성한다. 대통령배 수학 경시대회 1등은 말 그대로 껌이다. 그냥 천재다. 영화 기적의 주인공 준경 이야기다. 준경과 실제 박정민은 꽤나 비슷한 구석이 있다. 준경처럼 박정민은 학창시절 남다른 성적을 자랑했다. 여기저기 학원에서 공짜로 수업을 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 박정민은 입맛에 맞는 학원을 골라서 다녔다고 한다. 이후 공제 명문인 한일고등학교를 다녔고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인문학부에 진학했다. 그러다 연출의 뜻을 품고 자퇴해 한혜종 영상원 영화과에 입학했다. 학력만큼은 그 어떤 배우보다 우위에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정민은 한혜종 영화과에서 연기과로 전과까지 했다. 한혜종 연기과는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한다. 신입학보다 전과가 더 까다롭다고 알려졌다. 유례없는 일을 박정민이 일어나는 것이다. 특히나 줄곧 공부만 하던 학생으로 필모그래피가 없는 상황에서 연기과로 전과한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이를 두고 박정민을 이미 연기천재라 칭했다. 박정민의 천부적인 자질은 그가 출연한 작품들을 통해 드러난다. 데뷔작 파수꾼부터 동주, 그것만이 내 세상, 다만 악에서 구웠어서까지 어느 하나 쉬운 역할이 없었다. 박정민은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캐릭터를 구현해내며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았다. 박정민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를 연기해왔다. 출연한 작품마다 흥행하지 못해서 흥행배우라 불리진 못하지만 연기력만큼은 이견이 없다. 그런 박정민이 신작 기적에서는 비교적 평범한 인물로 관객을 맞는다. 워낙 독특한 캐릭터만을 연기해왔던 그는 기적 촬영 초반 자신이 연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웠단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지금껏 한국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던 경북 봉화군 지역 사투리가 나오는데 이 또한 박정민은 각고의 노력으로 마스터했다. 기적에서의 준경은 천재다. 그냥 미국길에 오르면 창창한 인생길이 확 열린다. 그러나 그는 간역이라는 목표 하나 그리고 누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분투해 나간다.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준경도 진짜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박정민의 꿈은 배우였다. 그것 말고 없었단다. 사실 고대 입학 전 먼저 한혜종에 지원했다 떨어진 경험도 있다. 그리고 파수꾼 이후 동주를 만나기 전까지 5년여 동안 무명 생활도 겪었다. 천재라 불린 그가 순탄한 길만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배우를 꿈꿨던 것만큼 절실했던 것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라고 불러주고 있어서 꿈을 이룬 사람이 됐지만 저는 제가 배우라는 타이틀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어 박정민은 저는 지금도 매 테이크마다 좌절한다 라며 지금 꾸고 있는 꿈은 훌륭한 배우가 되는 것이다. 제가 몸담고 있는 영화판에서 작게나마 제 몫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조금만 좌절할 생각이다. 라며 웃었다. 현재 박정민은 제작사에서 가장 먼저 만지작거리는 카드다. 영화 1승 밀수 개봉을 앞두고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정민은 훌륭한 배우의 꿈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달리고 있다. 테나시아 노기민 기자가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기민의 영화 인사.